2021년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80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패망,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 왕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왕의 연대기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마지막 왕이 베가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사마리아 성이 이제 3년의 포위 가운데 있다가 결국 점령이 되고 아수르 왕이었던 살만에셀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에게 공격하거나 배반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제국의 땅에 여러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리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의 상황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바로 호세아가 이제 어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라고 했을 때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 혹은 정치적인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이방의 우상이라도 들여서라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과 같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전통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했던 것이 이제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했죠. 그리고 아수르와 대적을 했는데 결국 아람도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아람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호세아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호세아가 바로 아수르 왕에게 살만에셀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주종 관계 속에 놓이게 되어서 조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종이 됐다. 정말 아수르의 종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귀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정기적으로 그런 주종 관계의 나라가 이제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아람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실 아수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호세아가. 그래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다른 세력과 결탁해서 아수르와 대적을 할까 하다가 결국은 애굽에게 또 붙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었던 소에게 가서 사자를 보내서 여차여차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행하고 정기적으로 드리던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조공을 바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가 딴 마음을 품고 배신을 해서 애굽에 붙어버린 거죠. 근데 그 당시 애굽도 그 세력이 강력한 과거의 강력한 이집트 국가가 아니라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굉장히 쇠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게 애굽도 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이 호세아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과 또한 자기를 배신해서 애굽으로 붙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수르 왕은 대노하고 결국은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대번에 잡아서 옥에 가둬버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사마리아 성은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도 위약 그림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나라 잃은 슬픔 속에 타국 땅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10개의 지파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 누가 그들을 인도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선조들은 그 하나님 광야길 가운데 지켜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들의 유익과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져버린 그 결과가 결국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을 누가 먼저 파기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파기한 거죠. 약속을 깨뜨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땅에서 포로로 다시 쫓겨가서 아수르 제국으로 쫓겨가게 되는 언약의 파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을 정말 너무나도 쉽게 깨뜨려버린 약속을 저버린 그 결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파기에 대한 결과는 그 땅을 다시 잃게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도 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 가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역사를 반추하면서 이 기록을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지키지 못했고 백성들이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탄식과 그들의 잘못됨을 이제 다시 깨닫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회복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 책이 바로 열왕기상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어떤 자에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다스리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그 지경을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사실.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뒤바꿔서는 안 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원리가 무엇인가를 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를 사용하여서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약속된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도 교훈을 깨닫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가 태어난 땅, 자라난 그 나라를 동네를 빼앗겨서 타국에서 산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 땅을 잃어버리고
전혀 미지의 땅으로 끌려가는 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우리가 저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유지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거친 광야길을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대로입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광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손을 꼭 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거친 길을 걷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제 곧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돼서 우리 성도들과 교우들과 만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찬 예식도 구하고 많은 우리 교제와 친교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거친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그길 끝에는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렌치하는 교회가 대면 예배를 이제 재개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모든 진행되고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모든 것이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만나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내일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